누구냐 나. 오케이. 오 대왕 쭈꾸미. 세 마리 남았다. 세 마리 남았다. 있다 쭈꾸미 있다. 야 배 터지게 먹고 왔네. 오케이. 쭈꾸미 낚시는 그게 좋네요. 떠들어도 되네요. 그러죠. 이제 포인트를 찾았다. 쭈꾸미 숙회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성 셰프님을 소개합니다. 예. 자 그럼 조리법은 어떻게 되죠? 조리법은 간단합니다. 그게 너무 오래 삶으면 찔기고 안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삶으니까 신속하게 열마리를 이런 걸로. 알겠습니다. 자, 아 이제 먹물을 쐈네요 얘가. 여기서 이제 물이 끓으면 예. 얘는 이제 뼈가 제대로 나옵니다. 이렇게 뼈가 이렇게 나오죠? 아, 쏙 나와버리네 뼈가 그냥. 그렇죠. 요렇게 나오면 웬만큼 되는 겁니다. 자 얘를 건져야 합니다. 이제 오징어도 얹고. 아 오징어 참 예쁘게 익었다. 예쁘게 익었어. 영 영양가치도 뭐 아주 대단합니다 이거. 제가 이거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방법? 김치를 딱 해서 한 입 쫙 드시면 그냥. 아 이대로 일단. 그렇죠. 이게 배 안에서 먹으면 안 되겠네요. 배에서 먹으면 집에 못 가져가겠네요 이거. 다 먹고 싶어가지고. 야 너무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고. 자 초장에 한번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우와 우와. 야 이거는 진짜 예술. 이거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쭈꾸미 맛을 못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와 정말 대단합니다. 이게 신선한 것도 신선한 거지만 이게 정말 잘 삶아주셔가지고. 아 역시 초장에 딱 찍어보니까 감칠맛 살아나면서 못 잡을 줄 알았지. 어? 못 먹을 줄 알았죠? 그럼 먹습니다. 그럼 먹습니다. 와, 진짜 환상이 맛있다. 이래서 베트남 새벽엔 이거 방에서 해 먹으면 절대 이거 안 나거든요. 다리부터 이게 색깔이 이런 거는 이게 먹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맛이 사실 더 고소하죠. 오히려 먹물을 더 칠해서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. 오히려 이 먹물이 지금 귀한 거잖아요. 갑오징어 먹물 파스타 이런 것도 있고. 아 진짜 고소하고 맛있다. 이 맛은 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직접 본인이 망망대에 의해서 낚시로 잡아서 먹는 맛은 가히 최고입니다. 마트나 이런 데서 그냥 손질대고 사 먹거나 그러면은 사실 본인의 맛보다는 식감 위주로 좀 먹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먹으니까 이 먹물 특유의 어떤 고소한 향 본인의 맛을 진짜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 사이에 낀 채로 집에 가고 싶다. 자, 오징어 먹물 라면입니다. 아, 오징어 먹물 라면. 그렇죠. 해물 라면, 오케이. 네. 아, 무슨 육수를 따로 낸 것 같습니다. 먹물 육수를 따로 내고 거기에다 라면을 끓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아, 이 국물이 너무 좋은데, 이거는. 이거 세기를 타고 해서 진짜 먹물 절대 빼지 마세요. 먹물이 답니다, 제가 볼 때 이거. 먹물, 국물은 먹물이 다 해줘요. 먹물 파스타 이런 거 먹어도 좀 더 진하고 그냥 파스타보다 그냥 구수한 맛이 있잖아요, 먹물은. 라면에도 그게 적용이 됩니다. 어, 오래 먹은 라면에서 1등. 진짜. 오징어 먹물이 약간 사골라면 버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좀 더 깊고 좀 더 이 먹물에서 나오는 그 고소하고 구수한 느낌이 이 약간 매콤한 라면 스프와 잘 어울려지면서 되게 육수를 따로 낸 듯한 그런 라면, 고급스러운 라면을 탄생했습니다. 아, 이게 진짜 진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. 라면이 좀 나왔으니까 여기다 조금 요거 라면이랑 밥이랑 같이. 이 국물에 어떻게 또 밥을 안 말아먹어. 이 국물을 말아야지. 넣어서 같이 올라오는 이 맛. 트러플 오일처럼 오징어 국물 뭐 기름이나 물에 나오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. 나 몇 방울 뿌리면 이렇게 바뀌면서. 아 진짜 맛있어.